제주를 아시아 유소년 축구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이를 위해 동계 훈련 기간을 활용해서 제주에서 대규모 스토브리그를 열고 참가하는 유소년들을 위한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K리그 산하 유소년팀 외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일본과 몽골 등 해외팀 13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훈련과 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해외팀들 애들이랑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 경험을 토대로 커서 외국 가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제주도와 넥슨, 그리고 프로축구 구단인 제주 유나이티드가 제주를 축구 유망주들의 전지훈련 메카로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가장 먼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넥슨이 유소년 축구조변을 넓히기 위해 2021년부터 마련한 스토브리그를 제주에서 열었습니다. 제주 유스 친구들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높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한 선수들 여름에 운동 열심히, 지금 여기서 운동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제주에서 있었던 추억이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주도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넥슨과 함께 국내 축구 유소년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 교류회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스토브리그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젊은이들이 또 스포츠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며 또 교류회장을 확대해 나간다면 아시아의 공동번영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특히 제주에서 진행되는 스토브리그 참가 선수들의 만족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그 제주 유나이티드와 그리고 제주도 그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면 앞으로 이런 행사 저희가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훈련 기간 제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 축구의 밝은 미래를 젊어질 꿈나무들이 훈련과 교육, 문화교류까지 겸한 스포츠 축제를 통해 제주가 유소년 동계훈련지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